엊그제 세계적인 희귀종인 두루미가 순환을 당하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해드렸습니다. 철원 두루미 서식지 보전 방안과 효율적인 이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워크숍이 열렸는데요.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전영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두루미 보호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월동지에서 충분한 먹이 공급이 필요합니다. 논을 갈아엎으면 두루미의 먹이가 되는 벼의 나달이 땅속에 묻히게 됩니다. 두루미와 제두루미의 먹이터인 논의 볕집을 잘 놓아두는 것도 현실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보호 대책입니다. 특히 전기줄이나 농가 시설물과 충돌 사고 위험 요인을 줄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철원이 가지고 있는 생태자원적 가치를 활용해서 지역에 활성화가 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하는 게 훨씬 현실적이지 않을까. 국제적인 보호종 두루미의 생태적 가치를 보호하면서 지역 활성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철원 그러면은 두루미라는 것이 최고의 장소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그 작업이 우선적으로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직 걸음마 단계에 있는 철원 두루미 생태관광. 한국을 대표하는 국제적인 수준의 생태관광 프로그램 개발을 주민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좀 더 군인이 합심해서 보호도 하고 전국에 탐조 관광이 많이 올 수 있도록 모든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전쟁 분단의 대가로 얻은 귀중한 자연생명문화재 두루미. 해마다 두루미 위험요인이 증가하면서 전세계 하나밖에 없는 두루미류 월동지 철원의 역할에 국제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전영재입니다.